저희가 뭐해 왔냐? 이게 도시락을 각자 싸오기로 했습니다. 준비하셨나요? 네, 그럼요. 잘 준비해 오셨나요? 그럼요. 잘 준비해지 못했다 손. 나는 잘. 와, 자유의 현성님 이쁜이게 감사합니다. 와! 이쁜이게 감사합니다. 저기 다 도시락 준비했잖아요. 얼마나 걸렸어요? 도시락 준비하느라. 저는 어제 도시락 준비하는데 3시간 걸렸습니다. 뭐 하는데? 어떻게 의지도 못해서? 어제 방금 보니까 도시락 핵 극혐 이렇게 되어 있던데? 다시는 안 만듭니다 도시락. 좀 얼마나 걸렸어? 아? 와, 대웅이님 또 100점 감사합니다. 아! 와, 우리 형 진짜. 내용이 100개로 파. 내용이라니 저기. 내용이가 아마 너 회장님 걸로 알고 맞아. 있지. 회장님한테. 아, 내용이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본인은 얼마나 걸렸나요? 저는 일단은 여러분들. 본인은 도시락만 내가 얼마나 걸렸나요? 아, 일단은 넘깁시다. 너는 얼마나 걸렸습니까? 저는요. 네. 저는 일단 하루를 생각을 했고. 하루를 생각을 했어요? 아니요, 다 필요 없어요. 돌아치지 마세요. 시간. 저 어제 밤새서 안 했어. 생각했어. 나 일주일 생각했어. 난 사실 여러분들이 다 이제 그 만들어 올 줄 알았어. 그래서 난 색다르게 나는. 이야, 아, 이렇게 포장하니까? 색다르게. 색다르게 같이 만들기로 해놓고 개색에 다 시켜놓고. 같이 도시락 만들어서 우리. 들어봐요. 들어봐요. 일반 도시락이 아니고 그러니까 푸드에서 오는 그런 도시락을 색다르게 여러분들은 만든 거. 부탁해요. 나는 여러분들 진짜 그거 그렇게 색다른 푸드집에서 엄청 전문적으로 만든 그런 음식을 먹어보려고 이거를. 그러니까 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왔다는 겁니까? 선물을 받았다는 거죠. 아, 선물을. 이야, 어? 심지어 본인이 산 것도 아니야. 그러면 누구한테 선물 받아요? 저희 회장님한테. 와, 아, 감사합니다. 생각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왜 그래요? 아, 진짜. 일단 한번 봅시다 그러면. 네, 자, 맞아, 갑자기 도시락을 꺼내보죠 그러면. 산 거예요 진짜로. 이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오렌지를 이렇게 딱. 여러분들 보세요. 팬츠 내가지고 이렇게. 이야, 본인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눈물이 난다. 일단은 공개하세요. 일단은 누구? 1등 먼저 공개. 1등.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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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 1등. 괜히 말해가지고.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알지만 제가 3시간 걸렸는데 3시간급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베이컨이잖아. 와, 베이컨 말이 주먹밥입니다. 베이컨 말이 주먹밥이에요. 여기 이기생 시간이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당신도 그 상 아니니까? 아니야, 내가 만든 거야. 이거 왜 이거 뭐, 어디서 샀습니까? 이거? 도시락통 샀지 어제. 여러분 이거 산 거 아니야 이거? 보여줘, 맞았다. 이거 꽉 이거 산 거 어디서 이거 산 거 아니야 길쭉이로? 아니, 꽉은 산 거예요. 꽉은 샀다고? 네. 아무튼 저 3시간 걸렸고. 썰이 뭔데요 그래서? 썰이요? 이게 두 개가 단가요? 네, 이게 단데요. 나보다 못했어. 야,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이거 3시간짜리래요. 말이 됩니까? 그다음에 다른 팀의 나야. 그래서 저 일단 나는 한강에서 뭐 먹는 거 제일 먼저 생각을 해요. 한강에서? 한강에서 이렇게 돗자리 깔고 치킨. 한강 보면서. 그치? 치킨. 치킨. 설마 치킨을 사다가? 이거는 내가 요리를 한 거야. 진짜. 에어프라이어에 한 냄새 겁니다. 냄새 맡으면 알아. 에어프라이어에 한 겁니다. 애매하잖아. 뭔데? 샀어. 저는 김밥을 사왔습니다. 와. 한강의 김밥이죠. 바로 대표적인 거. 김밥. 아,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라 그래? 또띠아롤? 또띠아롤. 이거 살구밥은 열혈되셨대요. 아, 진짜 진짜? 야, 여러분들 이거 산 거 아닙니까? 아, 이거 내가 유행 냄새 맡아보면 알아. 여러분들 산지 사다가 내가 한 거야. 냄새 맡아보면 알아. 아, 여러분 다들 하나씩 샀죠 솔직히? 만든 거 하나, 산 거 하나. 아니야. 이건 만든 거야. 만든 냄새가 별로야. 이거는 이거는 산 거야. 냄새가 맛있어. 우리 잘 먹겠습니다 진짜.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나 이거 베이컨이 좀 먹을래. 베이컨? 표현해주세요. 솔직하게 그렇게 막 딱 먹자마자 바로 소리 안 나와. 그치 그치. 맵다고? 솔직하게. 매워. 왜 매워? 난 매워 안 매웠는데. 매운데? 너 매운 거니까 안 매운 거. 너 뭐 넣니? 나 아무것도 안 매워 안 넣었는데. 근데 맛있어. 김치볶음밥인데? 약간 김치볶음밥에 햄 넣고 볶은 거 같아. 맛있네 베이컨. 아, 우리 하나씩 같이 먹어보자 거? 그러면 이 그래. 닭다리 하나씩 먹어보자. 그래. 그래. 자, 어때요? 갸르기가 만들어 왔다는. 좀 덜 익은 것 같은데? 아니야. 아, 진짜로 겉에가. 아니야. 찐닭이야. 덜 익을 수가 없는 걸 말해줄까? 냉동 그 만든 완제품이겠다. 그래, 맛이 그래. 너무 익숙해. 덜 익을 수가 없어. 맛 없을 수가 없어. 또띠아 안에 단무지야? 단무지 아니야. 피마?
아! 이런 게 무슨 뭐 넣는데 보통 너 왜 웃냐? 뭐 넣었지? 웃는데 얘? 왜 웃어 혼자서? 이상한데? 아 괴짜가족 했던 게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괴짜가족 그리고 이렇게 썼으면 내가 아니라 너가 해야 돼. 큰일 났어 너. 뭔데? 보여줄게요 이따가. 나 겨자는 누구야? 겨자랑 좀 누구야? 나 겨자 좀 심해. 원래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겨자를 엄청 많이 넣어놨잖아. 음식물 남기면 안 돼. 나 있다 나 있다. 약간 좀 그거야. 그러니까 너가 처음에 안 넣었어. 약간 좀 부위 세입 먹을 때 약간 좀 스멜이 올라오더라. 나중에 와. 어 그치. 겨자 너무 했다 씻어라. 근데 괜찮아 나도. 왜냐면 아까 고추 나도 넣은 거거든. 어쩜 청양고추 나도 넣은 거야. 너무 매웠어. 이거 맵다고 했는데 뭐가 매운지 모르겠어 나는. 청양고추 딱 한 개 넣었는데 너가 먹었다. 사야지. 너무 매운 거야. 다행이다. 너가 걸려서. 우리 문제야. 형아 지금 얼러래. 네. 자 이제 목마르니까는 가위바위보 한번 갔다 오자. 가위. 잠깐만 지는 잠깐만. 지는 사람이야? 2등 3등이 가자. 그래? 2등이랑 아, 오케이, 3등. 오케이, 오케이. 2등하고 가자. 3등이 옆에 전망대 카페 가서 음료 사오기. 오케이. 자 1등 꼴등 빠지는 거야. 네. 가위바위보! 어? 여기서 아. 진 사람 여기서 이긴 사람. 어 그치. 맞아. 가위바위보! 뭐낼 건데? 목낼 거야. 목낼 거야? 어. 하지마 그러면. 아 알았어. 하지. 가위바위보? 오케이. 아 그렇게 하는 거여서 같이 가위바위보 이렇게 해야지. 아니 그... 져야 되는 거지. 어? 져야 되는 거지. 그치? 져야 돼. 가위바위보! 오케이! 이상한 거 하지 마라. 잘 갔다 와. 여러분들 뭐 할까요? 분명히 뭐 해온다고 음료수에다가. 맞아. 여기에 와, 겨자 더 있어? 한 개 더 있어. 한 그럼 개. 찾아갖고 그거를 김밥에다 넣어버리는 거지. 김밥은 어차피 다 먹으니까 계속. 겨자 소스를? 돈가스를 빼가지고. 돈가스 김밥이 말이 되냐? 여기 지금 다 그냥 김밥인데. 그럼 어떡해 이 소스를. 어? 겨자 아닌데? 겨자 아니야. 이건가 보다. 겨자 아닌데? 그럼 준비, 너, 아까 누가 먹은 거야 겨자? 아까 누가 먹었나 봐요. 어, 이거 아닌데? 소름. 아까 누가 분명히... 겨자 괜찮은데? 라고 하긴 했어. 저 분명히 두 개 겨자 쌓았거든요? 누가 한 명 겨자를 먹었어! 이 둘 중에 한 명이. 뭐야? 근데 저 조금씩 야근야근 먹으면 괜찮아. 겨자 또 누가 걸렸어? 김밥에도 나. 있다고? 있어. 김밥에도 있다고? 어. 아니야 김밥은 없어. 무슨 소리야. 뭐 먹어요? 누가? 이걸 뭐 먹을 수가 없네. 전망대 카페에서 소름 돋네. 인정. 소름 돋네? 못 느꼈나 보다. 와 진짜 소름 돋네? 난 진짜 매웠거든. 막 코까지 막 다 올라왔었는데. 아니 혀가 마비가 됐나? 어떻게 이걸 뭔지? 잘 먹겠습니다. 대체 너무 궁금하다고 다들 그러지. 한번 일어나서 하자. 진짜 너무하다. 너무해 진짜.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괴짜가족 리액션 하고 있습니다. 다 쳐다보세요. 옆에 다 쳐다보세요. 쳐다보신다. 뒤집어라 헛보라 쫄려도 한 판 쫄려도 한 판. 오케이 자 끝. 벌칙은 뭘로 할까요 여러분들? 벌칙 얼굴 낙서하고. 얼굴 낙서를 한다고요? 얼굴 낙서하고 한 바퀴 돌지 뭐. 그러면 얼굴 낙서를 한다고요? 진 팀은 이긴 팀이 얼굴에 낙서를 해주고 괴짜 가족하기. 하나 패스 가능하고 하나 말로 설명 이렇게 찬스를 하나씩 주고 개수를 다 하되 언제까지 하는지. 준비. 자 준비 시작. 병아리 병아리. 오케이. 아 이렇게 못해 설명. 어머. 오케이. 원숭이. 개똥아미. 아 비슷해 비슷해. 패스 패스. 아 너무 웃겨. 이걸 어떻게 맞추냐? 아별래. 뭐야 이게 뭔데? 패스, 패스 없어요. 패스 아무것도 없어요. 이번 거는 시청자분들도 같이 맞춰보세요. 어 뭐야 뭐야 저게 뭐야? 뱀. 뱀? 고양이 목소리. 장어 미꾸라지. 뭐야 이게 뭔데? 말 찬스 그거 노래 있잖아 노래. 말로도 못해. 노래 있잖아.
그거 실어증 환자인가요? 실어증 환자? 이거 하고 여기에 뭐야? 노래 있잖아. 뭐가 마비가 됐나? 이거야. 이거 필승이다 필승. 미신 걸 이렇게 한다고? 뭐야? 말 찬스 쓰셨어요. 말해도 돼요. 강아 울어 도미 승아 노래를 해 노래를 그거 노래 몰라? 몰라 연어 연어. 와 정답. 바다 장난감. 다 같이 하자 1번 그쵸? 2번 피온 갸륵팀 3번 런종 쭈설팀 다 같이 괴짜 나오네요 다 같이 괴짜 1번 다 같이 다 같이네 다 같이 사이좋게 여러분 자 뒤에 한번 서보세요 앵글 볼게요 자 앞꿈치로만 뛰고 팔을 내리고 엉덩이를 빼고 이러고 이러고 달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갑니다 3, 2, 1 아 진짜 이게 뭐야 어, 무서워 웃으라고 아 진짜 2타 시작 여기 흔들면서 주먹질 부끄럽네요. 인사 보셨나요, 여러분들? 많이 부족한데 저 많이 준비 못해가지고 죄송해요. 우리 신분당사 멤버서도 중에 이제 네 명이었고요. 신분당전 많이 놀러 와 주시고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